제주도가 올해 관광객 1,400만 명 시대를 다시 열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제주 관광의 발목을 잡아온 품질 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반복되는 대책만으로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라는 의구심도 없지 않습니다. 김지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엔데믹이 본격화된 지난해 제주 관광의 성적표는 기대 이하였습니다. 작년 제주를 찾은 관광객은 1,337만 명으로 1년 전과 비교해 3.7% 줄었습니다. 이 가운데 내국인 관광객은 1,266만 명으로 8.3% 감소했습니다. 반면 외국인은 71만 명으로 8배가량 급증했습니다. 관광객 감소와 함께 비싼 물가로 제주 여행 만족도까지 하락한 것으로 조사되면서 위기의식이 커졌습니다. 이에 올해 제주 관광은 품질 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합니다. 민관학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해 관광 수요 태세를 강화하고 관광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또 제주 관광의 성장을 저해하는 고물가 이미지를 해소하기 위해 빅데이터 기반 관광 물가 지수를 개발합니다. 힘이 있는 여행, 지역에서 오래 머물며 특별한 경험을 추구하는 트렌드에 맞춰서 은퇴자 체류 공간 확대라든지 카른빌리지 조성 확대, 그리고 웰니스 산업에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제주도는 올해 외국인 관광객 120만 명을 비롯해 제주 방문 관광객 1,400만 명 시대를 다시 연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관광 분야에 지난해 대비 15.3% 증가한 예산 85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해녀 문화를 비롯하여 스포츠, 어싱, 반려동물 등의 콘텐츠를 관광 상품화하여 변화하는 관광 트렌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또 관광업계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관광진흥기금 지원과 상환유예 등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상환 기간이 이제 2024년 올해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게 갚을 그런 여건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업계가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전에 나왔던 대책들이 반복되고 정작 관광객 감소의 주된 원인인 국내선 공급석 확대와 잇따라 줄고 있는 여객선 항로에 대한 대책은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일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지우입니다.